물어보자. 아내와 엄마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사람은 누구야? 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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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자식. 생각이 달라. 없어? 다 자식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이 잔소리를 안 하려다 하는 거야.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 야, 아내와 엄마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1순위 누구야? 남편이야. 남편이야? 본인이지. 응? 본인이지. 그렇게 생각 안 하니? 어? 잘 생각해봐라. 2순위 누구야? 남편이지. 삼순이가 뭐야? 자식이야. 그러니까 자식 낳아봤자 쓸모없다는 게 이런 얘기야. 자식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대, 이런 것들아. 어? 엄마가 네 종이야? 노예니? 맞잖아. 오늘 추운데 엄마가 데려다 줄게.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혼자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혹은 오랜만에 주말에 아버지랑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저 혼자 버스 타고 갔다 와도 돼요. 이게 맞지? 좋아, 태워줘. 이런 씨. 너 나중에 역으로 할수 있어. 아들아, 병원에 좀 가야 되겠다. 택시 타고 와세요. 자식 낳았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나도 마찬가지야. 자식은 어차피 엄마를, 부모를 배신할 수밖에 없어. 이건 망고의 진리야. 얼마나 아름답게 배신하냐의 문제지. 결국은 배신이야. 맞잖아. 너 엄마 아빠하고 같이 살 거야? 아니잖아. 혼자 살아도 너 혼자 살고 싶지. 네짝 만나서 또 따로 살거나. 맞지? 그렇게 살 거면서 왜 엄마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자식이라고 착각하고 사냐고. 이 싸가지들아. 요새 말 맞는 것 같지 않니? 네가 엄마가 되면 이렇게 살 거니? 아니잖아. 근데 왜넌 이러니? 이 무슨 덩어리더라. 맞잖아. 그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나중에 이게 후폭풍이 너한테 와. 오케이? 후폭풍이 너한테 온다고. 화는 말이야. 쌓이고 쌓이는 거야. 오케이? 엄마의 아니란다, 얘야. 김 선생이 그런 말을 하셔도 오해하지 마. 엄마는 너를 위해서 사는 게내 보람이란다.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지? 엄마가 한 4, 5년 지나면 바뀌셔. 내가 저것을 위해서 왜 이렇게 살았을까? 오케이? 그래서 그 싸임이 그때 한꺼번에 너한테 터지면 넌 감당할 수 없을 거야.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너한테 친절을 베푸시면 반사. 오케이? 저 혼자 할수 있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오케이? 이해할 수 있어? 지금도 밖에 줄서 계신 부모님이 계실지 몰라. 이런. 뭐니 이게? 맞잖아. 뭐야 이게? 야, 일부러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거든. 작년에는 미래탐구학원에서의 수업이 1, 2교시. 여기가 3, 4교시였어. 그러니까 애들이 줄을 길게 서. 그래서 내가 밥을 못 먹는 한이 있더라도 왔다 갔다 할게. 왜? 내가 1, 3, 2, 4하면 중간에 수업 시간이 이 교실 비잖아. 그럼 너희들이 와서 그냥 뭐 편하게 줄안 서고 앉아 공부할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왔다 갔다 한 거거든. 그럼 설마 줄은 안 서겠지. 그런데 부모님이 와서 줄을 서. 7시 반 수업인데 4시에 줄을 서. 그지? 만약에 그게 네가 줄을 세운 거라면 너는 진짜 잘못된 거야. 그지? 이해할 수 있어? 부모님이 와서 야, 이건 뭐 어떻게 할수 없어 나도. 근데 네가 줄을 세운 거라면 그건 잘못된 거야. 맞잖아. 그지? 이상하게 돌아가 세상이. 다시 정립하자. 1순위, 2순위, 3순위. 그지? 근데 현실은 뭐니?
이순이도 아니지. 니네 집걔 다음이잖아. 문제인 거야, 문제. 알겠어? 어머니도 나중에 불행해져. 얘들, 쌤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10살이에요, 이제. 귀엽지. 날 닮았어. 그지? 아주 귀여워. 귀여운데. 어씨, 너 받았어. 자, 귀여운데. 똘망똘망해, 아주. 근데, 이제 토요일 날 아빠가 이제 학원 나가니까 지도 혼자 집에 있기 그러니까 엄마가 학원을 보내. 에? 컴퓨터 학원 이런 데를 보낸다고. 네. 근데 이제 어제 되게 추웠잖아. 네. 밖에 기온이 15도 이러지. 그지? 근데 컴퓨터 학원 걸어가면 한 10분 걸린대. 근데 갔다 올게요 이러더라고. 엄마가 잘 갔다 와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지. 좀 데려다 주면 좋겠는데. 속으로. 아니 이걸 야 데려다 줘안 돼요 선생님 그죠 데려다 주면 좋겠는데 아니 그 말보다 내가 좀 일찍 나서서 출근길에 데려다 줄걸 이라고 생각하다가 생각을 바꿨어 아 맞아 저렇게 키운 게 맞지 그지 영화 15도라도 지가 걸어갔다 와야지 그지 그게 쟤한테 훨씬 더 나중에 훨씬 더 낫겠다 오케이 그게 맞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너한테도 그게 나아. 됐어. 오케이? 야. 잘 생각해봐. 엄마의 삶을. 됐어. 차 타고 와도 엄마가 데려다줘. 차 타고 와도 네가 앞에서 쌤 내려다보면 네가 뒷좌석에서 내려. 너 CEO니? 마치 재벌이세야. 인사도 안 해. 웃을 자격 있어? 엄마가 뒤에 타라고 했겠지. 그지? 사고 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뒤에 타라. 야, 고속도로 타고 왔어. 어차피 시내야. 사고 나도 차 안에 있는 사람 안 다쳐. 당연히 어디 타야 돼? 엄마 옆에 타서 이것저것 얘기하고 즐겁게 와야지. 내릴 때도 엄마 고마워요. 이게 기본 아니야? 네가 가라니까 내가 온다. 마치 이런 뉘앙스로. 그래가지고 걔가 의대를 가고 서울대를 가면 뭐 하겠냐고. 내가 보기 참 안타까워. 쟤가 만약에 의대 가가지고 환자의 삶을 제대로 생각할 수 있을까? 엄마한테도 저러는데. 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파요. 됐어요? 뭐이 말로 네가 바뀔진 모르겠지만 엄마 인생은 엄마 거야. 네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 아빠 인생도 아빠 거야. 아빠 재산 계산하면서 나한테 얼마 떨어질까 이런 사악한 계산하지 마. 아빠가 모은 재산이야. 그게 왜네 거야? 말도 안 돼. 야, 대학 가면 네 등록금 네가 벌어서 네가 써. 당연한 거 아니야? 그지? 주민등록증의 의미는 말이야. 주민등록증이 나왔다면 법적으로 부모가 널 부양하지 않아도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얘기야. 지금 만약에 부모가 너한테 밥을 안 줘, 그럼 고소하면 돼. 그럼 네 부모 최고랑 차. 그지? 뭐 하루 이틀 안줄순 있지. 근데 주민등록증 나오면 절대 그거 안 돼, 이제. 넌너 혼자 살아야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법이야, 우리나라 법. 이해할 수 있어? 다시. 이제 엄마의 삶을 엄마에게 돌려드려라. 됐어? 아빠의 삶을 아빠에게 돌려드려라. 됐어? 이두 분의 삶을 만들어드려라. 네가 방해 놓지 말고. 어이? 할수 있어? 방해 놓지 말고. 고3 너 혼자 할수 있잖아. 뭘 그렇게 대단한 편을 한다고 그렇게, 잘 생각해봐. 그치? 너 혼자 안 돼? 짜증은 짜증대로 다 내고 말이야. 그지? 이건 분명히 쌤 보기엔 잘못된 것 같다. 고치려고 노력해봐라.